이거 무슨 술이에요? 초코뱅이 술? 네, 족발 술. 저도 오해를 입어봐요. 삥 뜯겼어요. 저건 무슨 발자국일까요? 멧돼지인가? 이제 바로 이제 근처에 이제 제 텐트가 있습니다. 얼마만 오는 서울역인지. 저거 8시 1분 맨 위에 있는 게 제가 오늘 타고 갈 기차예요.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일단 들어갔다 올까? 이거 뭐야? 아침에 아메리카노랑 오늘은 5시에 일어나가지고 8시 열차를 타려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8시 1분 승차권을 잔뜩 끊었어요. 지금 서울에서 강릉에서 군산, 부천에서 승부. 제가 이렇게 많이 끄는 이유가 관광 열차들을 좀 타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동해 산타 열차, 브이트레인 이렇게 타보려고 해요. 동해 산타 열차는 바닷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그런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서치하다가 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2시간 동안 가면 강릉 도착입니다. 일파로 떠나는 중. 저 색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긴 진짜 오래됐다. 제가 탈 게 여기 서 있네요. 지금 바로 갈아탈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해, 어떡해. 자, 돈이에요, 13만.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신기하네.
오, 이게 산타 열차래요. 원래 여기가 이렇게 음식도 팔고 하는 곳이었대요.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곳입니다. 심지 너에게 감동해. 동해. 감 동해. 아. 날씨가 좋네. 바다가 이렇게 있어.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정동진역에 도착합니다. 여기 정동진역에서 한 정도 정차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안에서 보는 바다는 더 좋아요. 오! 기름이 산타. 저 정동진역에 처음 와봐요. 여기가 아침에 일출 보고 하는 곳인가. 오! 좋다! 아쉽지만 다시 열차에 탔어요. 돌아가. 어렸을 땐 이렇게 해봤었는데 최근에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지금은 뒤로 가는 좌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동진 역사는 저렇게 생겼네요. 다음에는 정동진 역으로 와서 이 근처에서 또 하루 묵어볼까 봐요. 되게 설레는 곳이다. 중간중간 엄청 귀여운 경적소리? 이거를 내주세요. 내가 평일에 와서 근처에 아무도 안 계셔서 살짝 돌려봤어요. 역에 정차를 하면 딱 다시 딱 이렇게 멈추려고요. 바로 좌석 앞에 다 이렇게 콘센트가 있어요. 관광열차가 전체가 특실이거든요. 그래서 다 연식으로 좀 정글이 흐르는 것 같고 자리 아래마다 난로가 돼 있는데 와 진짜 너무 옷을 점점 벗게 돼. 밖에는 눈이 있고 크리스마스 장식이 돼 있고 이것도 크리스마스 느낌 난 세트고 하니까 연초 연말 약간 이런 진짜 그런 때 같아. 안녕. 좌석이 앉고 싶었는데 잠깐 앉아볼까나? 뭔가가 완전 사람이 없어요. 나만을 위해 기차가 운행하는 느낌이야. 햇살은 좋으니까 우선 날씨가 너무 좋게 느껴지네요. 꽁꽁 얼었다. 아 저는 도시락 하나랑 맥주 하나 드세요. 네? 아 그리고 그 달걀도 삶은 달걀도 하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분명히 여기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쉽다.
좀 이따가 여기 옆에 있는 이 길을 걸을 거예요. 저 트레킹 길이 엄청 멋있다고 해가지고 와 대박이다. 엄청 멋있죠. 이 길을 쭉 걸으면서 쉴만한 곳을 좀 찾아보려고. 완전 다 꼼꼼한 것 같은데? 빙박을 해볼까? 여기 앞에 이렇게 데크가 있고 비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 마지막 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와서 밥을 먹어야겠어. 기차 너무 좋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부천에 도착을 했어요. 좋은 음악 흘러나오고 아 한적하게 너무 좋은데? 오랜만에 지금 기차여행으로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안녕. 아까 얘 타고 왔어요. 오, 여기 너무 예쁘다. 정상입니다. 냄새 너무 좋다. 오, 너무 예쁜데?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정말 연초 느낌으로 나가 이곳에 왔어요. 백호야 안녕. 엄청 크네 손이. 안녕. 저 맛집이 또 유칼국수 집이라고 해서 거기에 밥도 같이 준대요. 그래서 그걸 좀 먹어보려고요.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날씨 상쾌하고 너무 좋아. 고양시로 됐다. 안녕. 얘가 소리는 들리는데 저기다. 엄마? 안녕. 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응. 괜찮아? 헐 다 썼어? 응, 왔어 왔어. 밥 줄게 밥 줄게. 안녕? 빙 뜯겼어요. 내밀하고 난리더라고요. 맛있어? 갈게. 어? 안녕. 우후 여기다. 산타 유칼. 후후. 당분간 휴업이래요. 헐.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영업 중. 여기 가야겠다. 야, 안녕하세요. 좀 매콤하게 해주세요. 매워요? 아, 네, 그래요? 9시 36분 기차거든요. 아까 지나왔던 역에 다시 내려서 트레킹을 하려고요. 영화 막걸리네.
따라 마시니까 뭔가 대접받는 느낌인데? 코가 빨개진 것 같아. 갑자기 눈이 와요. 엄마? 남은 막걸리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갑시다. 저 차가 오늘 제가 세 번째 탈 기차예요. 백두대간 협곡 기차라고.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감성적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안 탈 수가 없었어요. 예약을 하고 싶었는데 앞에 앉아있는 좌석이 여기 첫 번째 좌석밖에 없어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뭐지? 저는 1호차가 저 중간에 끼어있는 차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 대박! 맨 뒷차예요! 안내말씀드립니다. 은천역을 출발하여 기동, 양원, 승구를 거쳐 출암역으로 가는 백두대간협곡열차 2513열차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가지고 계신 승차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눈도 오고 딱 좋아요 지금. 야광별, 야광눈. 터널 구간을 지날 때 어두워져서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하는데 너무 예쁘다고 해서 기대 중. 눈이 오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날씨 요정인가? 이게 중간에 난로도 있어요. 예전에는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나 봐. 오, 출발한다. 안녕 산타야. 다음에는 좀 더 길게 있을게.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각 호차별로 이동하면서 호차별 특징을 직접 감상해보시면 되는데요. 제일 끝 쪽에 있는 1호차에는 터널을 지날 때마다 아름다운 야광 스티커가 반짝이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고 중간에 있는 2호차에는 야광은 없지만 산타 열차로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눈이 점점 좀 거칠어지고 있어. 눈 내린다. 눈이 꽤 많이 내려요. 너무 예쁘다. 진짜 멋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양원 역사. 저는 다음 역에 내릴 거여가지고 내릴 준비를 좀 할게요. 그런데 무거워지겠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여기 막걸리랑 어묵을 팔아요.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거 얼마예요? 막걸리 한 잔에 1,000원씩요. 죄송해요. 막걸리 세 잔! 아까 세 잔 달래 했잖아. 그랬나? 어머, 저. 이거 무슨 술이에요? 조코뱅이 술. 조코뱅이 술? 네, 좁쌀 술, 좁쌀. 아, 좁쌀 술. 아. 뭐 이런 거를 지나갈 순 없어. 감자떡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학교 앞에 감자떡 파는 그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맛있어. 안녕하세요. 열차 출발합니다. 열차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차 출발하는 거 지금 엄청 하고 계세요. 난 같이 안 가도 되지롱. 혼자서 오해를 입어봐요. 같이 와. 예, 너무 좋네요. 눈 많이 온대. 그러니까. 어디, 일로 가세요? 어디서?
고민 중이에요. 펜션 좋은 데 많아. 아, 펜션 말고 근처에 살려고요. 그냥 좀 저기 저 이글루에 가서 자. 형님. 어디요? 요 이글루로 만들어. 아, 저기요? 아, 저 자도 돼요? 어, 감사합니다. 펜 싫어. 어? 아유, 어떡해. 장갑 있어? 네, 있어요. 짠. 오, 좋다. 혼자 어디 가시려고요? 그냥 여기 트레킹 쭉 하려고요. 아, 분천까지? 분천까지는 아니고 양원까지? 네. 어차피 분천 쪽으로 가셔야 되잖아. 아, 그거 아니고 그냥 여기 근처에 어디 괜찮은 데 있으면. 어디서 주무시고? 텐트랑 갖고 와서 혼자? 그리고 이 좋은 날 안 돼. 아이고. 너무 추워 오늘. 오늘 밤엔 다 춥다는데 뭐 안 무서워요? 짐승도 있는데 나도. 다들 엄청 걱정을 해주고 계세요. 싸가서 저녁에 또 먹으려고. 남은 거 포장을 많이 하네. 먹고 또 먹는 먹방 여행. 아, 좋다. 슬슬 가볼까나. 이런 게 있네. 낙동장매 트레이. 저 오늘 하려는 게 이건데. 승부역에서 수천역, 양원역, 배발고개. 아니 말고 저는 그냥 물을 흐르는 그쪽을 가려고요. 지금 저 구간이 산으로 가는 구간인 것 같고 지금 이쪽이 그 물 따라 가는 구간 같거든요. 물 따라서 가보면서 빗바스를 가도 좀 고민 중이고 물가 옆에다가 양지바를 없이 아니면 좀 잡아볼까 하거든요. 오늘은 이너 텐트가 없이 그런 쉘터 느낌이거든요. 생각보다 눈이 좀 와서 괜찮을지 살짝 염려가 되는데 에이 뭐 어떻게든 잘 자겠죠. 강가가 더 얼어가지고 얼음 위에 눈이 쌓여가지고 이게 뭐 언 건지 눈이 쌓인 건지 잘 모르는 그런 풍경이에요. 지금 저렇게 강가가 얼어붙어 있는데 위에 눈이 와서 하얀 강이 됐어요. 제가 저한테 인사해요. 안녕. 난 지나갈 거야 그냥. 이 동네 애들은 계속 나를 부르니 고양이도 부르고 강아지도 부르고 나 그냥 지나갈게. 아, 좋다. 왠지 오늘 트레킹 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날씨도 지금 영하고 그리고 저녁에도 되게 추워진다고 하고 눈 소식도 계속은 아닌데 조금 있었고 여러모로 저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아닌가? 발자국이 보이는데? 저 산이 굉장히 멋있어요. 뭔가 약간 수목화 같아. 누가 앞길을 먼저 갔나? 아, 이제는 차고 왔었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막 거친 산으로 오르는 길은 아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엄청 완만한 트레킹 길인데? 너무 좋은데? 우와, 꽁꽁 얼었다. 우와, 곳곳이 얼어있고 중간중간 물길이 나있어요. 계곡물은 마시면은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근처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여기 지역 주민분들은 아예 뭔가 여기에 나는 물고기도 안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비경길 낙동장매 트레일. 이 길이 너무 아늑해. 지금 안 떠요. 몽통몽통. 우와, 이쪽은 다 얼은 것 같은데? 한번 내려가서 봐봐야겠어요. 빙박? 오? 더 큰 거.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던진 돌들 다 지금 멀쩡해요. 이 큰 걸 던져볼까? 오, 멀쩡해, 멀쩡해. 빙박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우선 트레킹 저기 예쁜 데가 있으니까 트레킹을 먼저 좀 할게요. 더 좋은 곳 있나 구경도 하고 좀 봐야겠어. 새소리 좋다. 안녕. 고드름이 있네. 와! 꽁꽁 얼었어. 날씨가 딱 좋다. 저기 의자가 있어요. 이게 등받이고 여기 앉는 자리인 것 같은데. 어머, 여기도 의자가 있네. 소파다. 좋은데? 좀 물 한 잔 마시고 가려고요.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 왜 이렇게 좋지? 오지 쪽을 좀 찾아서 잘 와봐야겠어요. 명하긴 한데 바람이 안 부니까 체감 온도 자체가 그렇게 낮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여긴 완전 계단이에요. 계단인데? 여긴 엄청 단단한데 물길 때문에 이쪽은 좀 녹은 것 같아요. 작은 걸 던져볼까? 어, 여기가 좀 녹았네. 꽤 얼었어요. 눈은 계속 내려요. 와, 여기 기차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생각보다 크네. 걸어가다 보면 기차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눈 오니까 너무 분위기 있고 좋다. 눈이 꽤 온다. 아, 눈이 얼굴에 막 쌓여. 오, 저기 지나가서 봤던 그 멋진 길이 지금 앞에 보여요. 오. 저기 있는 데가 제가 지나가면서 봤던 그 멋진 나무 데크길. 오. 오. 그 흔들다리네. 아, 눈도 오고 다리 흔들거리고 재밌다. 이 길이 조금 무서워요. 좀 높아. 되게 잘 세웠겠죠? 안전해. Made in Korea야. 나무길이 이렇게 낮아 있어요. 와. 오, 사이사이 바닥이 보여요. 오. 많이 온다. 눈이 많이 와서 소원을 잃은 것 같아요. 오! 이왕이면 눈이 오는 김에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많이 내려주네. 날씨 유정인가 봐요. 오늘 묵을 만한 곳을 좀 잡으려고요. 지금 시간이 5시 거의 다 됐거든요. 곧 있으면 해질 시간이어서 해 지기 전에 좀 자리를 잡고 잘 준비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윗길이 제가 온 그 기찻길이에요. 기찻길을 벗어나서 제가 실제로 보지 못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와!
산중 이쪽에 좀 얼음 있는 공간이 보여서 지금 그쪽으로 좀 가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는 좀 녹아있고 저 앞쪽이 지금 얼음이 얼어있어요. 오, 물살 세다. 엄청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우와, 씨, 무서워. 오, 씨, 안 되겠어. 이쪽 길이 아니야. 아, 이제 갖고 왔어야 됐어. 저 군데군데가 다 얼음이어가지고 엄청 엄마 미끄러워요. 눈이 어마무시하게 와요. 반짝반짝해. 아우. 너 이름이 뭐니? 이름이 여기 목걸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혼자 집에 갈 수 있어요. 너 혼자 집에 갈 수 있어.